이제 김희정씨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유정씨는 이제 아역부터 시작해서 딱 배우일만 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다른 직업을 경험해본 게 본인한테는 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하고 또 여행하시면서 느꼈던 것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의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약간 어쨌든 아역 때부터 배우를 해서 뭔가 유정 씨한테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볼 고민을 하거나 뭔가 비교를 하거나 뭔가 그런 경험들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이유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다양한 체험, 뭔가 직업이 됐든 아니면 취미가 됐든 뭔가 다양한 체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정 씨한테도 뭐 좋은 경험이 되고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뭐 라이프타임에서 라이프타임 채널 자체가 약간 좀 독보적이고 진보적인 좀 여성들을 선호하는 채널이어서 오히려 그게 유정 씨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서 유정 씨와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 씨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라마나 영화 작품을 통해서 좀 대중분들께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예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이제 사전 미팅 때도 그렇고 피디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그리고 제가 쉴 때 하는 것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피디님께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이제 저한테 흥미를 가져주셨고 피디님이 같이 의논하면서 그럼 우리 이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경험해보고 싶어 했던 다른 일, 무언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관심이 크게 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연기이긴 하지만 물론 연기를 하면서도 열심히 하지만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분야이고 또 거기 가서 배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누가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게가 워낙 잘 되었던 가게고 또 명성이 높으신 사장님께서 저에게 흔하지 않은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선 가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는 그냥 집에만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중분들의 각각 개인의 삶을 제가 대변해서 말해주고 또 같이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유정 씨가 21살이니까 네, 또래 친구들은 이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좀 고충이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좀 힘들긴 힘들죠? 많이 힘들죠. 네, 제가 그 전 작품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네. 네. 그걸 하면서도 이제 취준생 역할이었어서 그 취준생분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제가 정말 힘들고 열심히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감히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힘들더라고요. 네.
아, 유정 씨가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 같은데 유정 씨의 고군분투기 저희가 오늘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다만 이제 오후에는 지중해 여행자로 변신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바다 낚시나 뭐 바이크 타기 이런 거 도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험이 제일 기억 남는지 에피소드 없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탈리아어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어를 익히는 거 외에 여행 가기 전에 따로 준비한 게 있다면 뭐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정 씨. 네, 우선은 가장 큰 기억은 사실 젤라또치 옆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일을 한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거기서도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그 젤라또칩이 있는 여행 장소도 굉장히 예뻤고요. 제가 지낸 곳도 사실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여행에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보니까 막 수저도 짜고 네 맞아요. 나오진 않았지만 뭐 낚시도 하시고 맞아요. 많이 하셨다고. 네 좀 네 자연과 어우러진 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좀 좋은 기운도 받고 동물들도 많이 보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젖을 짜서 진짜 생산을 해서 그곳에서 만들어서 판다 이거를 처음 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제가 직접 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보고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거니까 가서 어느 정도 언어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스피디님과 상사 미팅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정말로 가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고 부딪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제 숫자나 뭐 인사 이런 거만 익혀서 가고 가서 사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많이 배웠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비스직이잖아요. 젤라또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대부분이 이탈리아 분들이 아니라 여러 관광객 분들이었어요. 그곳에 찾아오는. 그래서 뭐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탈리아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언어 통해서 저한테 주문을 하셨었는데 워낙 젤라또 종류가 5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젤라또 메뉴를 다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탈리아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뉴를 보고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첫날 면접을 보고 끝나고 숙소에서 그 메뉴랑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메뉴들 외우고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피디님 마이크를. 네, 네 저는 좀 덧붙이자면 원래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약간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딪혔을 때에 유정 씨가 어떻게 대처할까가 살짝 궁금해서 그런 호기심에 뭐 아 이탈리아어 공부하지 마 그냥 가서 비행기에서 공부하고 뭐 이동할 때 공부하고 제가 선생님을 만나야겠어요. 이탈리아어를 배울게요 했는데 너무 감정이 번져놓으신 것 같은데 가서 그냥 가서 부딪혀보자 라고 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이게 아까 말씀 뭐 드린 듯이 약간 같은 과일이라도 표현하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게 종류만 50가지인데 뭐 언어로 따지면 한 200가지 이상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새로 오는 신입 직원도 그 메뉴만 익히는데 3개월 가량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유정 씨는 하루 만에 어느 정도까지 익숙해질 정도로까지는 해냈고 그거를 한 게 정말 좀 대단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놀랐고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 많지 용감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보는 입장에서도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손님분들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라도집에서 일할 때 만난 전라도집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꿈에도 나오셨어요. 꿈에요? 꿈에. 굉장히 제 내리를 밝히신 분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알려주셔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또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후에도 좋은 여행을 덕분에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일하면서 젤라또집 사장님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도 지금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젤라또집 사장님은 앞에서 이렇게 오 본조르노 하면서 사진 찍어주시고 관광객분들 이렇게 저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하는데 사모님은 같이 아이스크림 젤라또를 푸는 역할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무서웠던 기억. 사장님 부부가 가장 네. 기억에 남으신 분. 네. 아까 그 꿈에 나오셨을 때는 뭐 어떤 모습이셨나요? 막 혼냈어요? 사장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막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밝고 저의 기운을 되게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나중에 혹시 이탈리아에 여행을 하게 된다면 유정 씨가 아르바이트 하셨던 그 젤라또 가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 씨랑 이제 동년배 배우들 중에 김세로 씨 같은 경우는 도시어부에서 굉장히 낚시하는 모습으로 유명한데 아까 김유정 씨가 바다 낚시를 굉장히 의젓한 포즈로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김유정 씨의 낚시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 김세로 씨 낚시하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는지 같이 낚시 다니신 적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잠깐 초반에 나왔지만 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뭐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된 것 같다. 혹시 구체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 살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하고 비교해서 이런 면에서 살이 빠진 걸 되게 실감했다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 하프홀리데이에 제가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지만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낚시가 굉장히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포츠여가지고 날씨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 보시면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외부 영향 때문이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새로운 향이 도시 오브를 나오는 모습은 간간히 봤고 사실 저랑 같이 낚시 다니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새로운 향이에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실제로 낚시를 자주 다녀요? 네, 취미로 네, 많이 다닙니다. 같이. 아, 그러면은 정말 200% 외부 영향이 많네요. 이번에 뭔가 좀 잘못됐다면. 예, 그렇죠. 아니. 정말 오히려 이런 촬영을 가면 보통 이제 제작진 쪽에서 배우 출연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스팟이 있고 뭐에 영향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저런 거야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출항하는 내내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 원래 낚시를 할 때는 뭐 더 이른 아침에 나가야 되고 다 배 안에서 잔다거나 네. 뭔가 기다리는 게 때가 있고 뭔가 이 낚시는 저렇게 하는 거고 뭐 저 낚시는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선장님분이 이제 낚싯대를 뭔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왜 저렇게 걸어 놓는 거는 이제 유인을 하는 거다. 뭔가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정말 아 낚시를 진짜 많이 다녀봤구나를 새삼 느꼈고 거기가 약간 참치나 이런 게 나오는 스팟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 있다고 유정 씨가 얘기를 뭐 많이 했으니까요. 방송에서 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 현지 선장님께서 아 오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살짝 있는데 방송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뭐 살이 빠진 것 같다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워낙 타지에서 이제 한국 고향 음식 못 먹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좀 초췌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즐겁고 힘들었다. 힘들어도 즐거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즐거웠다는 말을 꼭 넣어달라고. 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프로그램이 단독 출연 예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유정 씨가 누군가와 같이 할 수 있었다면
누가 같이 갔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이번 여행 중에 유난히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행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장 생각 많이 났던 게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 왜냐면 제가 그 학교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치열하게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내자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멀리 해외여행 가기에는 아직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한테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시간 내기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번 꼭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막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끼리 몇 명씩 같이 아르바이트를 같이 면접을 보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서 저는 뭐 언니라든지 친언니라든지 뭐 진짜 친한 그것까지는 생각을 자세히는 안 해봤는데 또 국내도 너무 예쁜 곳이 많다고 했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면은 막연하게 여행하고 싶었던 도시라도 좋고요. 저는 그 국내 그 여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소개해주는 가이드 같은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런 국내 곳곳을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관광지나 아니면은 국내에 많이 알지 못하는 곳들을 뭐 관광객분들께 소개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한국분들께도 이제 놀러 오셨을 때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를 재미있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또 이번에는 젤라또 가게 알바생이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면 혹시 뭐 생각을 해본 건 없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 저는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저는 근데 제가 막 그림이 취미이기도 한데 뭐 그림을 막 어디에 전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만의 취미 제가 보려고 그린 건데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아 나 만족하려고 그린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조립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이사를 하거나 뭐 가구를 들일 때도 제가 이렇게 조립을 직접 다 혼자 해서 해요. 그런 거에 재미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왜 요새는 이제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조립하는 게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이제 헬프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하거나 이제 대신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쌓여있거든요. 네? 예, 저희 집에 조립할 게 쌓여있으니까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네, 초대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씨. 네,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경치도 많이 나오고 또 재밌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내가 이탈리아에 가본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게끔 그런 것들 많이 나와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행이라고 내가 여행이라고 하면 집 앞에 나가서 공원을 산책해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좀 힘든 걸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프홀리데이 사랑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진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기자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라이프타임 하프 홀리데이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 오후 5시와 저녁 8시 30분